와 이거 산다고. 항상 맛있다. 안에 크림치즈 든 거. 나 혼자 안 먹었는데. 야 먹어봐. 먹었는데 잊었겠지. 우리 엄마 좋은 건데. 하나 사자. 그것만 사자. 이거만 사도 땡이라고? 응. 왜? 아 이거 산다고. 응. 이거 살까? 초코. 진짜 크지? 이거 이렇게 사고 가자. 엄마 왔을래나? 엄마 아빠는 한 잔 더. 엄마! 잘 안 돼가지고 빨리 안 이게 잘 안 삶아서 안 안 삶아져서 저기 아따기 해서 이거 몇 시간 지금 이렇게 삶으면 맛있다 그래. 어. 옥수수 수염하고 이게 수염에서 나는 아 같이. 응. 엄마는 전에 할 때 이거 다 뺏기고 요것만 했거든. 응. 이렇게 이거 약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해라 그래. 이렇게 하면 단맛도 나고 이제 옥수수에서 나오는 수염 차 이게. 한맛 난다 나. 진짜 미겠나? 엄마 이거는 찰옥수수라서 그래. 아무리 익혀도 이 정도다. 그래도 조금 더 지금 많이 익혀 삶았거든. 엄마가 먹을 때는 아니 찰기가 있어서 맛있는데. 그래. 이제는 좀 맛있을 거야. 응. 그러니까. 우리 왔는데 천 원이만 본다니까. 천 원이 보는 게 아니고 엄마 김치 담는 거 본다 아이가. 얼마? 김마. 김치 담는 거 보려면. 나는 엔순잽이네. 김... 장민호는 엔순잽이. 명웅이도 엔순잽이. 딸내미는? 니는 오른손.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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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너무 불타져. 그럼 무슨 전집인지도 모르는 우리 엄마. 사람이 채 쓰는데 너무 땡이다. 무슨 진짜 찰지다. 안 먹는다. 우리 엄마 쌓아놨지. 응. 안 먹어. 한 입만 먹어봐라. 그럼 한 개 다 먹을 거다. 일어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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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주는 거야. 어머. 아침에 일어났고 지금 꿈이 되는 거야.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렇게. 이렇게. 왜 걸어 가 있었는데? 그물에 잡혔어.
그물에 잡힌 물고기 같다. 덥다 더. 엄마 봤어? 아, 봤네. 응. 꿀댕이 된장국. 엄마가 만들었다는 깻잎. 잘 맛있습니다. 와. 국이 너무 맛있다. 깻잎 이런 맛이 있어. 연남 맛있어. 진짜 안 짜다, 마일드. 진짜. 집밥은 될거 없어서 맛있어. 고소하다. 옥수수 국수가. 옥수수 국수라고? 응. 요즘에 친구 아세요 밖에 못했으나. 아, 콩국수 전용 국수가 나오네. 국수가 종류가 다양하게 나와야 뭐 팔에 걸리지. 맛있다. 맛있어요 할머니. 안에 드레싱이 있나? 응, 있다. 그거야. 마이프가 좀 있어야겠다, 진짜. 나중에 달려야겠다, 오늘. 되게, 저희 막 먹는 게 좋잖아요. 일주일씩 먹는 거. 이게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그냥. 뭐야? 됐죠? 야, 보인다. 아, 궁금해서. 내려오는 거지, 보는 사람이. 나 이 색깔에 있어서 진짜 좋아했거든. 근데, 어쩌라지?
니가 나는 이 시간 온게 아니야. 아니 부재는 내가 더 좋지. 내가 뭐야. 얘 왔어요. 얘 아침에 애가 왔냐 대박. 아 조심 뭔가 생각해라. 그냥 어 하루 종일 있다가 아니 나는 밥 먹는 시간이 나도 직업병을 3시부터 잖아 응. 그리고 6시까지 그러니까 이런 피트시간에 얼마나 바쁜지 아니까 도대체 어디 가야 된다 여긴 그만 그러다가 막 김치찌개 집 가면 막 옷에 냄새 배인다 얘가 니는 또 냄새 배면 또 그렇다 아니 뭐 냄새야 난 고기도 먹는데 오늘 메뉴는 소고기 3화 부지막이 뭐야? 부지막이 진짜 부지막 그래도 여긴 원장 직접 운영해서 그래도 진짜 맛있겠다 일단 500g, 500g 정도 아빠 소리다 인터넷이랑 같이 먹는 아빠 시간 잡았다 우리 아빠 그런 인삼 나 어떤데 엄마? 맛있다 관자 부드럽나? 관자 부드럽나? 고기는? 고기 고기도 부드럽나? 이거 다 익은 거냐 할머니 드세요 피지기 한 마리에 이게 뭐 이런 넣으니까 맛있다 맛있다 할머니 뭐 엄마 이거 묵은 묵은지 좀 더 있다 더 있다 있는 게 그냥 이 이어다가 더 먹으면 맛있네 맛있네 잘 모르겠다 많이 나왔는데 무슨 맛인지 소녀가 똑같아서 사실 좀 틀리네 저 먹어요 닭강소 맛이 좀 틀리네 고남지방에 또 이거 관자 이거 하고 야 이게 고남지방에 많이 나지 않아? 충청도가 되고 장성 식한 거랑 새끼의 자르네 고기가 저 끝에 비싼 거다 38만원 얼마? 38만원? 응 맛은 다 응. 이게 다가지야? 맛있어 있어 봐봐 걱정하지 말고 많이 잡지? 나는 나는 걱정하지 않아 뭐. 고기 없다 고기 다 먹으면 되지 할머니 어때요? 고기 괜찮아요? 응? 그냥 맛있어요? 응 할머니 고기 잘 안 드셨는데 이제 잘 드시네 고기 드셔야 돼
약해 먹는 약속 그래 먹어 설마 스님도 아니고 뭐 그래서 먹을 약속 안 쓰였어 그래 맞아 혼자 먹어 말 없어 거기 기술 시킬 때 엄마한테 전해 그래 엄마한테 전화해 아빠 우리 빵 먹어 이거 먹어볼래 이런 뭐 짠 술이다 이런 뭐 미스 안 미스 된 거야 어 이것들 하고 뭐 미스 알고 미스 야 아빠 해외파 발음이다 어떤데 아 이거는 또 몰라 순하지 순하면서도 또 좀 맛이 조금 그 보니워터가 좀 들어가서 그런가 좀 맛이 좀 되게 색적이죠 그게 이거는 좀 가게를 해서 그런 건가 거의 하기도 부드럽네 부드럽네 딸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잘 얻어먹게 그래 내가 같이 있으면 없다 없다 거기만 그냥 구워 먹고 그래. 고추장 싸서 먹어야 돼 그래. 이런 게 없나 할 줄 몰라서도 안 모르지 그러니까 귀찮잖아 이거 얇은 거 드세요 백화점에 사람이 많지 이거 토요일이야 이거 그러니까 휴가철이고 어디 못 가니까 그래. 백화점에 돈 들어왔나 봐 그래 돈 들어서 시원하니까 그래 시원하다 이거 건강할 수 아버지 아이고 고맙다 너네들도 열심히 하고 건강하고 그런다 안녕 마늘 이렇게 그래 어 맞지 내 파스가 아니라 어. 요 밑에서 지금 20년째 배우고 있는데 아직도 막내입니다 20년째 배우면 내가? 예. 그럼 뭐 특별한 한데 20년 아저씨인데 와가지고 20년 동안 함께 하고 조금 맛있다 통통하니까 채끝이랑 채끝이랑 버섯이랑 그래 먹었구나 어. 아까 양파까지 간다 이렇게 두꺼워도 부드럽네 근데 어느 순간 고깃집 가면 옛날에는 엄마가 구웠었나? 우리 어릴 때? 응 그래 엄마 우리 근데 이제는 우리가 굽는다 얘가 내가 네가 구워 좀 맛있다 않다고 대게라면 맛있나? 이 술 맛있나? 달리더라 한 3차까지 갔어 어디 어디 가가지고 술 한잔 했는겨? 기장 같은겨? 그런 건 물어보지 말고 어 행선지는 알아야 될게 누가 하고 갔는가 내 프라이버시 그냥 물어보면 안 돼 김? 김치? 아니 씻으면 좀 맛있어 이거 삼겹살이랑 신라면 섞은 건데 괜찮지? 그거는 내가 맛이 있어. 잘 검다면 엄마 거 신라면 아빠 거. 신라면 아버지 거. 그래서 검당 검당 저거는 엄마 거. 아버지 거 이제 없다. 없나? Only if you eat on Hubang Mori, they're all in the same way.
호박머리랑 애기 때 많아, 애기 때. 그래, 혜니 애기 때. 야, 혜니 이제 걸을 때이지 뭐. 그래. 혜니 걷고 뭐 할 때인데. 호두맛 줄게, 호두맛. 호두도 있네, 여기. 야, 이게 15,000원이야. 아니? 15,000원이가. 5,000원짜리. 원래 8,000원인데 할인받아서 5,000원. 아, 그런가? 응. 아버지, 저 산에 갔다 엄마가 아이스크림. 여기다, 그천 또. 15,000원. 먹으려고. 그래서 그걸 네. 먹는다고? 아니, 며칠 먹지, 이제. 아, 사올 때 아빠가 그걸 사온다고? 15,000원짜리. 그러니까 이번에는 엄마랑. 제일 큰 게 15,000원인 것 같아. 엄마랑 같이 갔어. 18,000원인가? 그럼 아버지는 모르잖아. 뭐, 엄마가. 좋아하는 거야. 그래, 이번에는 같이 갔었다. 이번에 한 번 더 어디 엄마가. 아니, 조금만 더 사먹으면 되지, 왜? 엄마 나한테. 더 뜨겁다, 엄마. 이거 맵다. 안 나. 엄마 입에 맵겠는데. 아니 엄마가 속옷 입고 실컷 끌어왔는데 뭐 어떻게 쪼려고 했었는데 너무 쉽게 엄마가 갔다 오라네. 아, 여태까지 나 와가지고 엄마 어디 갔지도 않았는데 그럼 갔다 오면 되지. 금방 들어올게. 전체만 된다. 엄마 저녁 안 먹을 거고. 엄마 안 먹어도 돼. 왜? 아까 떡볶이 튀김 하고. 엄마 근데 또 우리 나간다 이거 기분 좋아하지. 아까 집에 간 내일 집에 간다니까 웃었어. 환하게 입이 여기 걸렸어. 아? 내일? 내일 1시 늦게 간다고? 더 일찍 갔으면 좋겠나? 더 일찍 갔으면 좋겠나? 새벽 5시 차차 타고 갈게 그럼. 언니야 가방 어? 메고 지금 나가자. 지금 나가서 새벽 5시에 차차 타고 갈게. 엄마 그렇게 원하면.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마지막 밤을 보내러 갑니다. 또 그 옷 입었나? 옷이 없다. 안 갖고 왔나? 아니 옷이 옷을 못 갖고 왔어 내가. 더 참네. 엄마가 내 가지고 온 옷을 지금 빨아놨어. 한코파로 가봅시다. 다 닫았다. 전부 다 닫았나? 여긴 뒷간이라는데 얘. 수정집은 다 닫았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 다 휴가 가가지고 왔지. 날이 아닌가. 에이 오늘 날이 아닌가. 포떡 먹고 우리 언니한테 가봐야겠다. 언니 주무실 듯. 아 시원하게 말아줬어. 아 할머니. 뭐 시켰는데? 우량강요 소자. 뭐 우량강 시키는 거? 그치. 그 먹고 이제 좀 이따 기름기 좀 들어가야 된다 하면은 군만두. 안진만두. 아, 만두국도 맛있어. 맛. 겨울엔 만두국. 짠.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진짜.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진짜. 가게 할 때 자주 왔던. 안 먹은 지 한 5년 정도. 이게 12,000원. 자주 안 먹지. 오, 실모들은 못 온다. 오, 사모 먹어. 맛있어. 오, 사모 맞고 와야 돼. 오인석, 오인석. 오, 향 뜬금없어. 그냥. 오유업자야. 알았어요. 아, 오늘 거기가 문을 닫아. 그러게. 근데, 근데 옛날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 맞지? 맞다, 언니야. 여기 항상 일찍 막혀가지고요, 여기가. 우리가 여기 오는 날은 항상 조기 퇴근을 했어. 맞지? 손님 들어오면 나가라고. 어, 죄송한데 오늘은 9시까지 돼요 이러면서. 원래 우리 10시까지 알고. 맞아. 근데 꼭 손님이 저녁 타임이 없어서 아, 오늘 스킨십 가자 이렇게 하면 꼭 나가려고 함께 들어와. 맞다. 우리 맨날 중국 음식 시키면은 나가 손님 온다 불어가지고 진짜 먹피에 먹피. 우리뿐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그렇지? 괜찮아. 만두 신만두. 돈? 돈? 돈으로 가자. 더 맛있어. 내가 그저 남포동에서 실제 먹는다 하는 사람들 여기 내는 사람 맞다. 모르면 간첩이다. 진짜로. 아니야. 그 밑에 조금만 내려가면은 할머니가 하시는 녹두 빈대떡집도 있고. 김치찌개. 응. 아 너무 맛있어 서리씨. 아유. 한판 없잖아, 거기. 아이, 만두 시켜. 군만두? 네. 사장님, 저희 군만두 하나. 맛있어, 맛있어. 어, 맛있다. 오늘 갈 곳이 많았거든. 아, 튜버가 많았지. 아까 그 문단은 수정집. 백화양. 백화양 목장. 먹어봐라. 아, 진짜. 이거 수제 만두. 피가 맛있거든. 쫄깃. 그래서 찐만두도 참 맛있는데. 다음에 한번 먹자. 맛있지? 네, 그렇게 많이 안 뜨겁다. 아하하. 근데 여기 진짜 오랜만에 오니까 완전 추억 새록새록이다, 맞지? 난 여기 피가 맛있더라고. 피가 이게 약간 뭐래 찹쌀 도넛 같다고 해야 되나? 찹쌀 섞인 것 같았고 쫄깃쫄깃하거든. 피 간장 별로. 아 그거? 장류? 장류 간장? 장류 간장에 양 버무려서 먹으면. 아 역시 장육만두. 역시 역시만 남포동에서 사냥 장사한 짬밥.
무슨 맛은 소백인데. 장사같은 짬밥이라니. 소백인데 무슨. 네, 제가 서울 사람이라. 긴 참. 네. 남성여고에서 쪼르릉도 맛있거든. 그래서 대학교 때 니가 이제 데리고 가줬잖아. 그때 왜 맛이 없었을까? 그때가 맛있는 게 있다. 추억의 그 시절의 맛이네. 추억의 맛. 추억의 맛. 야, 크고 나니까 맛이 없더라고. 맞다, 먹고? 아, 우리 이모집에 가볼까? 그래, 그래. 야, 49번 이모 얘기하는 줄. 추억. 그러니까 이모도 쉬어야지. 반찬이 아직도 똑같네. 여기 항상 이 진소백이 참 싫은데. 진소백. 사장님 언니한테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니? 그러게. 언니는 언니 약간 잊을 수 없는 그런 페이스인가 보다. 그래도 진짜 오랜만에 왔네. 알아봐 주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미 두 마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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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 형님들. 그냥 추억의 맛이죠. 안 달라. 근데 참기름. 진짜 옛날보다 양이 많아졌다. 가격 홍이랑. 옛날에 우리 다닐 때 5,000원. 지금은 11,000원.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는 시절이. 옛날에 이것과 덮밥 구워주셨는데. 맞아. 그 맛이 있어. 여전히 맛있네. 오랜만에 왔지? 네, 이모. 자주 올게요. 어두워서 잘 안 나온다. 감사합니다. 헐! 근데 내 거 짱 시원해 보여. 그러네. 완전 살 오르고. 별로. 이것도 맛있다던데 이거. 아 이거 에어프라이어 돌리려면은 엄마 눈치 많이 봐야 돼. 나 오늘 밥 한 번도 못 먹었어. 어 비빔밥도 맛있겠다. 이거 먹을까? 비빔밥? 너무 그런. 비빔밥은 좀. 와 근데 여기 항상 느끼는 거지만 진짜 종류 많다. 저 이렇게. 어 내가 좋아하네.
뭐 살지? 비빔밥 사자. 엄마 6천? 이것도 괜찮지 않나? 집에 엄마가 있는데 그걸 먹네. 아니 뭐 먹을 때 빨리 골라봐 언니. 뭘? 비빔밥은 컵라면보다 엄마 소고기국. 그치 이거는 컵라면보다 소고기국이지. 그래야. 그럼 네 방? 내 방? 네 방? 네 방으로 가야지. 또 꺼졌노. 네 방. 이건 네 방. 여거든. 야, 안 걸리게 조용히 해. 조용히 할 수 있을까? 안 걸리게 잘해자. 진짜. 네가 해도 되는 거다. 왜? 언니 곡 따라. 맞다. 언니 곡 따라한다. 이거 데우는 사람 할게. 맞다. 소고기국 깔아. 좋아 좋아. 해봐야지. 같이 들어도 될까? 웃는다. 한번 나갔다. 고구마 중에 웃는다고? 응, 엄마가 한 거. 오늘 엄마가 했는데 우리가 못 먹었다. 그래, 나간다고. 이건 소고기국. 이거는 고구마 줄기. 맛있겠다. 우리 엄마가 한 땀 껍질도 뺏겼습니다. 맛있겠다. 이걸 또 여기 넣고 반찬으로도 먹고. 그지?
한 장씩까지 먹으려고 못했네. 아, 개 맛있는 냄새. 응. 아. 응. 지금 먹을까? 먹을까? 한다. 맛있겠다. 와, 나 이게 먹고 싶었다. 언니 방은 뭐 창고가? 사람이 안 사니? 아니야. 맛있겠다. 맛있겠다. 비빔밥. 역시 엄마 소울 간다. 아, 명란 주스 먹어봐. 이게 맛있네. 비빔밥 너무 맛있다. 좋아. 아, 고구마 줄기야. 응. 맛있다. 명란 좀 넣을게요. 응. 맛있어. 아, 돌았다, 진짜. 개 맛있지? 응. 오늘 우리 곱게 이거 처음. 아, 기분 괜찮다. 응? 똑같다. 엄마 그 우리가 그때 죽는 거 등심 한우 남은 걸로 끓인 거야. 와, 거의 맛있어. 고구마 줄기 한 맛 나지? 식감이 완전 다르지? 이거 들어가니까 그 맛있어. 어? 명란이랑 편의점 맛이 안 난다. 그럼 집밥 맛이 나는데? 집밥 반찬에 많이 넣어서 그런가? 고마줄 이렇게 많은데? 고마줄이 한 하나. 야, 언니 말 좀 해라. 이거 맛있네. 짜다 임마. 응, 짜다 짜. 엄마 내일 일어났는데. 엄마 고구마 줄기를 했는데 왜 없나? 양식을 하고 넘어갑니다. 찬이 입이 짧다. 너무 짧다. 응? 원래 이렇게 커. 응. 자이언트란다 이거. 한번 나와. 그냥 뭐 냉동 피자 맛이지 뭐. 응. 그렇지. 그 말, 그런 맛이 또 땡길 때가 있어. 예. 형님, 엄마, 이거 먹을게. 니도 이게 더 먹고 싶을 텐데.
완성. 부산으로 여행 오는 사람 진짜 많다. 그러니까 저희는 서울로 갑니다. 부산역 터지는데? 그러게. 서울에서 봐요. 안녕. 내가 뭐가 되는 거야? 아, 아빠. 아빠. 뭐 해? 아, 산에 갔다 이제 방금 들어왔다. 비 안 오나? 아, 비 안 오는데. 아우, 되게 춥다. 땀이 아직도 시원하니까. 억수로 더운가 봐. 아, 춥다. 습도가 많네. 억수로 덥다. 엄마가 거기 있고 오는데 해가지고 아버지 저 산에 갔다 오면서 제가 사거리 시장 가가지고 이거 상추하고 엄마하고 깻잎하고 사왔다. 괜찮은 거 사왔나? 또 시들시들한 거 사갖고 엄마한테 혼나지 말고 괜찮은 거 사왔어. 그 집은 엄마 맨날 사오고 혼난대. 아빠 그거는 좋다. 어? 아, 아니 그때 내가 해놓고 간 오리찜 단호바 그거 괜찮드나 봐. 아, 맛이? 아버지는 물만 하더라. 맛있는 건 아니고 물만 하네. 단호박이 별로 맛이 없더라. 아, 단호박이 별로 안 달았지? 안 달더라. 엄마 안 그러더나? 응, 그러더라. 엄마는 엄마 그 단호박 오리찜 먹는 엄마가 가는 집보다 내 게 더 맛있다던데. 그래. 그 맛은 단호박은 맛은 단호박보다는 그건 맛은 있는데 단호박이 좀 달았으면 좀 더 좀 풍미가 더 있겠더라, 이기다. 그럼 다음에는 막 달달한 단호박으로 다시 한번 해보자.